아침에 잠깐 나갔던 게 아니라 밤새 거기다 들어온 거였어. 잠들어 버렸어.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. 그 밤에 말도 없이 왜 나갔던 건데? 들었어. 나 유학 보내겠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갔어. 집에 있기 싫었어. 너가 싫으면 유학 안 보내. 나도 너 멀리 보내기 싫고, 아줌마도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, 어? 엄마한테는 괜히 얘기하지 말자. 걱정하니까. 엄마가 걱정할까 봐. 걱정돼? 아빠 그때 엄마 왜 때렸어? 어쨌거나 끝났잖아. 서로 지긋지긋하게 끝장 다 봤잖아.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만나?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? 이혼했으면 남 아니야? 이혼했어도 넌 아빠 엄마 아들이니까 부부는 헤어질 수 있지만 부모 자식과는 끊을 수가 없는 거니까. 널 가장 힘들겠지만 그래도 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 엄마니까. 또 내 핑계야?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 안 해? 처음 준영이한테서 본 건 증오였어요. 여회장 차를 긁고 있었거든요.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 결국 이혼인 거죠. 과거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. 해결하려면 현재를 보시는 게 좋아요. 학폭위원회 일자 정해졌습니다. 그 전에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. 해강이네는 만나보셨나요?